제3품 제다르 해상. 그때 장자 유마일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데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어찌 나를 불쌍히 여겨 입문하여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러자 부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지혜 제일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문하여라. 사리불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제가 옛적에 숲속의 큰 나무 아래서 조용히 자선할 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앉아 있는 것만이 자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선이란 온 우주인 삼계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깊은 명상의 세계인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도 온갖 이의를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부처님의 도법을 버리지 않고서 범부 이를 나타내는 것이 자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며,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의 사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37조도품을 닦는 것이 자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자선입니다. 이렇게 자선하느니라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대답할 바를 몰라서 잠자코 있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신통제일 목헌련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목걸려는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제가 옛적에 바이샬리성에 들어가 어떤 마을에서 거사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대목건년이여, 흰옷 입은 거사들에게 법을 설할 때 당신은 말씀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법을 하려면 마땅히 법답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 나라는 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수명이라는 것이 없으니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주체적인 자아란 것이 없으니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항상 고요한 것이니 모든 형상을 멸했기 때문이며, 법은 항상 여인 것이니 반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법에는 말씀이 없으니 생각과 관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형상이 없으니 허공 같기 때문이며, 법에는 실없는 말이 없으니 끝까지 공하기 때문이며, 법에는 내 것이 없으니 내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식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며, 견줄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어떤 언인에 속하지 않았으니 인가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법의 체성과 같으니 법의 체성을 증득하였기 때문이며, 법은 진여에 따르니 견줄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은 진실한 마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분별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흔들림이 없으니 육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으니 항상 어디나
어느 때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에 따르고 형상 없는 데 따르며 인연 따라 지어진 것과 지어지지 않은 것을 순응하며 법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고 법은 더하고 덜함도 나고 없어짐도 높고 낮음도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흔들리지 않으며 법은 온갖 생각하는 경계를 끊었습니다. 대목건년여 법의 참모양이 이러하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말하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으며 법문을 듣는 이도 들은 것도 없을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만든 사람에게 법을 말하는 것 같이 법문을 말해야 합니다. 중생의 근기가 애리하고 우둔한 것을 알아야 하며 뛰어난 한 직연으로 걸릴 것이 없어야 하며 자비한 마음으로 대승법을 찬탄할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여 불법승 삼보를 끊어지 않게 공양한 뒤에야 법문을 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나이다. 유마일이 이 법문을 말할 적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800명의 거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저는 이런 말 잘하는 변제가 없으니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이 두타제일 마가섭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문하여라. 가섭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제가 옛적에 가난한 천락에 가서 걸식할 때 유마일이 와서 말하였나이다. 마하가섭이여, 자비심이 있게 보입니다만 그 마음이 넓지는 못해서 부잣집은 버리고 가난한 집만 찾아 밥을 비시는군요. 마하가섭이여, 일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밥을 비는 것도 차례차례로 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먹지 않는 열반의 법을 위하여 걸식하는 것이며 인연으로 뭉쳐진 몸의 형상인 합상을 파기 위하여 걸식하는 것이며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걸식하는 것이며 나고 죽음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걸식해야 합니다. 텅 빈 마을과 같이 생각을 비우고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빛깔을 보아도 장님과 같이 하며 소리를 듣더라도 며아리와 같이 하며 냄새를 맡을 적엔 바람과 같이 하며 음식을 먹을 적에 맛을 분별하지 않을 것이며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 무심정에 든 것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상계가 다 한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제 바탕도 없고 남에게서 얻어진 것도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에 와서 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가섭이여, 만일 여덟 가지 삿된 것을 버리지 않고 여덟 가지 해탈에 들어가며 삿된 모양을 가지고 정법에 들어가며 한 그릇 밥으로 일체 중생계에 보시하며 여러 부처님과 여러 선현에게 공양한 뒤에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는 이는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요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닙니다. 선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선정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며 세간에 머문 것도 아니요 열반에 머문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밥을 베푸니 이 또한 큰 복도 없고 적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될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될 것도 아니니 이것이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요 소승의 성문법에 의지함이 아닌 것입니다. 가섭이요, 이렇게 밥을 먹어야만 남이 베푸는 음식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일찍이 어떤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대승 보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또 생각하기를 이분은 세속에 사는 분으로서도 말 잘하는 변제와 지혜가 이러하니 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성문법과 영각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이 해공제일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 가서 병을 이문하여라.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제가 여적에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빌었더니 유마힐이 제 파로를 받아 밥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수보리 전자여, 만일 먹는 데 평등한 이는 존재하는 모든 제법에도 평등하고 제법에 평등한 이만이 먹는 데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걸식하여야만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보리님이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또한 그 마음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며 육신의 몸을 그대로 두고 진실한 실상의 몸을 따르며 어리석음과 애착을 없애지 않고 삼면과 팔해탈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오역상으로서 해탈을 얻되 오역제에서 해탈하는 것도 아니요 속박을 받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사생제를 참다운 이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어야 하며 도가를 얻는 것도 아니요 얻지 못한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범부도 아니요 범부 경지를 여인 것도 아니며 성인도 아니요 성인 아닌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온갖 법을 성취하였으나 그 법을 버릴 수 있어야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않으며 출가한 승가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수행을 하는 여섯 무리의 애도인 프라나 카사파, 아지타 케사 캄발라, 파쿠타 카차아야나, 마깔리 코살라,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칸타 나타푸타 등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 떨어지는 곳에 그대도 가감이 떨어질 수 있어야만 그대는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삿된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서 열반의 저쪽 언덕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을 얻기에 부적합한 반란에 머물러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번뇌와 함께하여 청정한 법을 등져야 합니다. 그대가 무쟁삼매를 얻으면 모든 중생도 그 무쟁삼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보시한 이를 복전이라 하지 않고 그대에게 보시한 이가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그가 모든 마군과 손을 잡는다면 그가 번뇌를 친구로 삼고 모든 중생을 언수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난하고 출가 스님인 승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도 마침내 궁극적인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바로 그릇을 그냥 두고 그 집에서 나오려 하였더니 유마일이 또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수보리 존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릇을 받으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사람이었다면 그대는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기에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니 유마힐이 말하기를 일체 존재의 본래 모습과 성품이 모두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체의 언설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어와 문자에 집착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본바탕이 본래 공한 것이니 문자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의 모양이 곧 모든 법입니다. 유마일이 이러한 법문을 할 적에 200명의 하늘 왕인 천자가 지혜의 눈을 얻었사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 또 설법제일 부르나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부르나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몽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그 가닥은 제가 옛적에 큰 숲속 어떤 나무 아래에서 새로 비구가 된 이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나이다. 부르나 존자여, 설법하려거든 먼저 선정에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법을 설하십시오.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지 마시오. 마땅히 이 비구 스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니 유리를 수정과 같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중생의 근본도 알지 못하면서 소승법으로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부스럼이 없는 이에게 상처를 내지 마시오. 큰 길로 가려는 이에게 새끼를 가리키지 말 것이며 바닷물을 소 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말 것이며 햇빛을 반딧불과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나 존자님, 이 비구 스님들은 오래전에 대승은 마음을 냈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을 뿐인데 어찌하여 소승법으로 지도하려 하십니까? 내가 보니 소승들은 장님과 같아서 그 지혜로는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마힐이 산매에 들어서 그 비구 스님들로 하여금 지나간 세상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일찍이 500명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어서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로 해양한 인연을 알게 하자 비구 스님들은 즉시 본래 마음을 도로 얻고 유마힐의 발에 경례하니 유마힐이 그들에게 법문을 하여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였나이다. 제가 그때서야 먼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지 못하고서는 법문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또 노니 제일 마하가자년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가자년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옛적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에게 법문의 요긴한 뜻을 말씀하신 뒤에 제가 다시 그 뜻을 부연한 적이 있었나이다. 이것은 무상의 뜻이여,
이것은 고의 뜻이요. 이것은 공의 뜻이요. 이것은 내가 없다는 모아의 뜻이요. 이것은 열반의 뜻이요. 라고 하였더니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가전연이여, 생멸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리인 실상법을 말하지 마시오. 가전연이여, 모든 법이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상의 뜻입니다. 오원은 궁극적으로 공한 것이기에 결국 불생을 깨닫게 되니 고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의 뜻입니다. 또한 모든 법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의 뜻입니다. 나와 나 없음이 둘이 아니니 이것이 모아의 뜻입니다. 법이란 본래 그 자체의 고유한 성품이 없어서 지금도 멸해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라고 하더이다. 이런 법문을 말할 때 저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 해탈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또 천안제일 아나율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이문하여라. 아나율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옛적에 제가 어느 곳에서 가볍게 걷고 있노라니 엄정이라는 범천 아니 1만 명이나 되는 범천 사람들을 데리고 맑은 강명을 녹으면서 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묻기를 아나유리시여 천안으로 보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인자여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국토인 삼천 대천 세계를 보는 것이 손바닥 안에 있는 암마라 나무 열매를 보는 듯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율 존자여, 천안통으로 보는 것은 보겠다는 생각에서 보는 것입니까? 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보는 것입니까? 가령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라면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들이 얻은 오신통과 같은 것이요. 만일 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보는 것이라면 곧 무의의 법이니 본다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범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유마일에게 예배하고 이 세상에 누가 참 천안동을 얻었습니까? 물었나이다. 유마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참 천안통을 얻고 항상 삼매 속에 계시면서 여러 부처님 세계 보기를 아무런 분별심 없이 보시며 두 가지 모습으로 보시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듣고 엄정 범천왕과 그 권속 500명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어 유마히르 발에 경례하고 호련히 보이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원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다시 지계제일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이문하여라. 우바리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나이다. 애적의 두 비구가 계유를 범하고는 부끄러워서 부처님께는 엽짓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묻기를 우바리 존자시여, 우리가 계유를 범하였는데 부끄러워서 부처님께는 여쭐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우리의 의혹과 뉘우침을 풀어주어
허물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기에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말하여 주었더니 마침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이 존자여, 이 비구 스님들의 죄를 더 보태지 마시오. 죄책감을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마시오. 죄의 성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과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중생도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것은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여 진여의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미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다면 그대에게 번뇌의 때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제가 번뇌의 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마힐이 또 이르기를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청정하여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우발이시여, 망상이 바로 때이고 망상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제 정신을 바로 갖지 못한 것이 때이고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깨끗한 것입니다. 나를 집착한 것이 때이고 나에 집착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발이시여, 모든 법이 생멸하여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이 헛개비와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모든 법이 서로 의지하지 않아서 잠깐 동안이라도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법이 다 허망한 것이어서 마치 꿈속 같고 멀리서 피어나는 아지랑이 같으며 물속에 비치는 달과 같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 형상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니 이런 줄을 아는 이는 계율을 잘 지내는 것이며 바로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나이다. 이에 두 비구가 말하기를 지혜로우니여, 우발이로서는 미칠 수 없는 일이며 계율을 지니는 이 가운데 으뜸가는 우발이로서도 능히 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을 빼놓고는 어느 성문이나 보살들도 그 말 잘하는 변제를 따를 수 없으며 그 지혜의 밝은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나이다. 두 비구 스님들이 즉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언을 세어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 이러한 말 잘하는 변제를 얻어지다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또 밀행제일 라오라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을 입문하여라. 라오라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문할 수 없나이다. 그까닭은 옛적에 바이샬리성에 있는 여러 장자 아들들이 저에게 와서 예배하고 말하기를 라오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용 왕의 지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았습니다. 출가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이까? 하기에 제가 법대로 출가의 공덕을 말하였더니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라울라여, 출가 공덕의 이익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익이 된다, 공덕이 된다 할 것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속을 벗어나는 법은 이익이 있다, 공덕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오라여 출가하는 것은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또한 중간도 없으며 62종의 사견을 떠나 열반에 머물러 있으니 지혜 있는 이가 수행하는 길이고 성인이 나갈 곳입니다. 모든 마건을 항복받고 다섯 갈래 중생을 제도하고 다섯 가지 눈을 깨끗이 하며 다섯 가지 힘을 얻고 다섯 가지 근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고 온갖 나쁜 행을 끊었으며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를 굴복시키고 헛된 이름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흙장에서 벗어나 온갖 결박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실할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끄러운 것이 없어서 안으로 기쁨을 품으며 남의 뜻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따라 모든 허물을 여의는 것입니다. 능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마힐이 여러 장자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정법 가운데 함께 출가할 것이니 왜냐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를 만나기가 어려운 때문이니라고 하였나이다.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에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유마힐이 대답하되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곧 출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더이다. 그렇게 말할 적에 장자와 아들 32명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였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은 다시 담은지일 안한에게 이르셨다. 내가 유마힐에게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안한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그 까닭은 애적에 부처님께서 가벼운 병환이 나셨을 때 오일을 써야 하겠기에 제가 공양 그릇인 바루를 들고 큰 바라문의 집에 가서 문 앞에 서 있었더니 그때 유마힐이 와서 안한존자님 어찌하여 이른 새벽에 공양 그릇을 들고 여기 있습니까? 하였나이다. 저는 부처님께서 조금 편찮으셔서 오일을 쓰게 되었으므로 여기 와 있나라고 대답하였더니 유마일이 또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안한존재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몸은 금강과 같은 몸이라 모든 나쁜 행은 이미 끊어졌고 온갖 선만 모였거늘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잠자코 이곳을 떠나십시오. 안한존자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어설픈 말을 듣지 않게 하며 큰 이득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나 다른 정토에서 온 보살레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한이여, 전륜성왕은 적은 복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법궁이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폭력과 많은 공덕이 있는 분인데 어찌 병이 나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안한이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받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와 바라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를 소위 스승이라고 하면서
제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무 병을 고치리요 하리니 가만히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아나니아 부처님의 몸은 법의 몸인 법신이시고 애정과 탐욕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어서 상계에서 뛰어나셨으며 부처님 몸은 생사에 빠지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번뇌가 이미 다 없어지셨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세간을 뛰어났으므로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이러한 법신의 몸으로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하더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속으로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잘못 듣거나 이해한 일이 없었는가 생각하는데 공중에 산소리가 있어 애치기를 아나니여 거사 말이 맞으나 오탁 악세 나셨으므로 이런 일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려 하시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그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라 하더이다. 부처님이시여 유마히르 지혜와 말 잘하는 변제가 이와 같으므로 저는 감히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500명의 큰 제자들이 제각기 부처님께 지난 일과 유마일이 하던 말을 부처님께 아뢰고 모두 감히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